초반에 얘기하실 때 짜장면을 얘기했잖아요. 맞아, 짜장면. 아, 네.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식 자체가 좀 열량이랑 칼로리가 많이 있는 것들을 또 어떤 것들을 칼로리를 낮춰서 만드나요?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라든지 뭐 라볶이 그리고 골뱅이 소면 이런 게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춘장을 기름에 먼저 볶잖아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칼로리가 엄청 많아지는데 기름 덩어리예요. 네, 네. 조리법을 살짝 바꾸면 칼로리를 확 낮출 수 있거든요. 어떻게? 대부분의 짜장면이 춘장을 기름에 튀기듯이 볶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춘장을 기름에 볶지 않고 사용할 거예요. 먼저 채소를 볶아요. 그럼 채소에서 수분이 나오잖아요. 그 수분에다가 춘장을 넣고 볶게 되면 기존 짜장면보다 칼로리가 거의 절반이라 부담 없을 거예요. 사실 라볶이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. 맞아, 라볶이. 라면 자체가 고칼로리니까. 네, 그래서 라볶이 같은 경우에는 라면 대신 곤약면을 사용을 하는데요. 확실히 곤약면에는 속까지 소스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확실히 가벼운 느낌? 기름기가 없으니까 더 담백한 그런 맛이에요. 어묵탕은요? 어묵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어묵 대신 이제 베지테리언 분들이 먹는 비건 어묵이라고 있어요. 비건? 어렵다, 네. 어려워. 참. 그 어묵이 곤약이랑 타피오카 전분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어묵이라서 칼로리가 굉장히 낮거든요. 네. 맛은 일반 어묵이랑 거의 똑같고요. 다이어트 중 뜨끈한 국물 생각날 때 이 어묵탕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그런 식으로 대체 재료를 사용을 해서 칼로리를 낮추고 있습니다. 말씀 들어보니까 웬만한 건 다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음식은 아무리 해도 칼로리 컷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? 칼로리 컷이 살짝 칼로리를 낮춰주기만 하면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식재료랑 조리법만 조금씩 바꾸면 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칼로리 컷이 가능합니다.